나무로 돈을 번다. 이제는 옛말 나무 보상 계산식 안내해 드립니다. 나무 보상 방법. 나무 보상이라 함은 이 시기에 필요한 비용을 보상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이 시기 불가능하거나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할 경우에는 나무 가격으로 보상을 하기로 한다. 일반적으로 조경수는 이전비를 보상받는다. 2023년 트리디비 매일 기준 나무 보상과 나무 보상 계산식. 조경수 이전비는 이식비 플러스 고손액, 유실수 이전비는 이식비 플러스 고손액 플러스 감수액. 이전비는 정부 공시지가로 굴치비, 운반비, 상하차비, 식재비, 재료비, 부대비용 등이 책정된다. 즉 굴치하고 다시 식재하는 데 드는 모든 비용을 보상받으므로 대려 나무 가격보다 더 많은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다. 또한 보상비를 받고 농지를 비워줄 때까지 나무 판매를 한다면 최고의 수익을 낼 수 있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보상을 노리고 나무 심기를 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마련이다. 그러다 보니 보상가를 높이기 위해 빽빽하게 심어 나무 수령을 올리거나 수령이 오래된 나무를 옮겨 심는 일이 많았다. 보상 목적의 투기 근절 단속을 강화하여 5년 이하의 징역과 3천만 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 있게 하였고, 수시로 정밀 항공사진을 찍은 후 현장 조사에서 일일이 항공사진과 대조하다 보니 보상을 노리고 나무 심기는 불가능해졌다. 적발된 불법 행위권은 원상 복구, 고발, 이행강제, 부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여 불법적으로 나무 보상을 받는 것은 어렵게 되었다.